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액침 냉각 관련되어 있는 삼성 공조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 공조뿐만 아니라 뭐가 있죠? KN소울이라는 종목이 있고, 오늘은 신성 ENG가 움직였는데, 솔직히 얘네들 뭐 얘랑 뭐 유니셈이랑 아니면 뭐 GST 얘네들은 조금 후발주자이고, 우리가 좀 번갈아서 봐야 될 것들은 KN소울과 삼성 공조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은 우리가 삼성공조는 요 라인 정도에서 접근을 해보면 뭐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얘가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은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한번 툭 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에서 내가 한번 정도는 잡아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꽤 나아졌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는 저항을 받고 한번 밀려 내려갈 건데, 그 조정 구간 여기까지 밀리는 게 아니라 요 언저리 라인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재반등이 나오면서 전고점 라인까지 언저리까지는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영역에서 지금 기다려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밀리지 않고 그대로 반등이 나오면은 뭐 좀 아쉽지만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러면 여기 라인에서 어떤 액션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삼성공조 우수한 냉각 시스템 기술력 재조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미 저희가 봤던 뉴스이고, 전기 먹는 하마 AI 데이터 센터, 그래서 냉각 기술 경쟁 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들도 역시 우리가 비슷비슷한 내용이었죠. 비슷비슷한 내용으로서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AI 관련된 것들은 뉴스는 나아지고 있어요. 예전만큼의 뭔가 파급력이 있겠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은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관련되어 있는 뉴스는 좀 나아지고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기다려보죠. 여기서 조금 한번 밀려 내려가는 것들을 좀 기다려봤다가 오면은 잡아가면 됩니다. 올라갔고 눌림받고 반등 나오고 눌림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요 액션들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죠. 요거를 노리기 위해서는 여기 아래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 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주도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하루에 종목이라 뭐 하루에 뉴스가 정말로 많이 나오는데 그 뉴스가 모두 다 움직이는 것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뭔가 라는 부분들이 저희를 깔끔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침부터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인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9시 반밖에 안 됐는데 불구하고 너가 오늘 대장이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서 놀았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얘네들 지금 보세요. 요 정도 라인까지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저희는 이미 시장의 주도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 좀 어설프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보다 하루 종일 여기서 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좀 도와드릴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물론 정말로 중요한 정보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들만 좀 참고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오늘 시장에서 소외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 입장하는 방법도 클릭 두 번이면 되거든요. 정말로 간단하잖아요. 한번 입장해 놓으면 여러분 1년이든 2년이든 원할 때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거 꼭 체크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주도주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데, 여기 지금 3,100명이 넘게 있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종목을 올려드리면 그 종목 호가가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다가 직접 대놓고 올려드리긴 조금 어렵고, 그래도 나는 한번 매매를 해보겠다 하시고 의욕이 있는 분들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링크를 이 공식 채널에 올려드리고요. 나중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클릭을 해서 요청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간단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종목 보고 있습니까? 삼성 공조 보고 있죠? 예. 요청할 때 삼성 공조라고 입력만 해 놓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